부분 자체가 굉장히 고상합니다. 하셨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무가 너무 이쁘다. 나무가 참 이쁘다. 맞습니다. 드디어 미치겠다 내가 여기서 만나다니. 아니 이게 뭡니까?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집 사다놨겠습니까?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사진 찍으십시오. 네. 강릉 놀러 오셨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계획한 여행. 와, 네네. 예매를 해놨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해갖고 숙소에서 가까웠어요. 숙소에서 진짜 5분 거리여가지고 이거는 운명이다 싶어서 다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꺼번에 오시는데 다들 놀래시고 쳐다보시고. 여기 어디 분들은 놀랄 수도 있어.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 이렇게 주방 분들은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 같아요. 그걸 깔아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깔아드려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만나는 것까지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음악으로 승화를 시킬게요. 몇 박 며칠 남은 거죠? 이제 이 강릉 휴가가? 저녁에. 근데 우연을 가장한
이름을 여기서 또 만나실 줄. 그래서 운전일정을 통으로 뺐어요, 그냥. 이야. 알자마자 가방 다시 열어서 머리 넣고. 아니, 표현이 머리를 집어넣고 다시 빼고 갈아입고. 이야. 난리 아니야, 진짜. 야, 보여주세요. 안 사랑할 수가 없네요.